자, 1대1 함수 1대1 대응의 그래프라고 했네요. 1대1이라는 거는 누구 입장에서 이제 보면 되냐면은 Y축 입장에서 보면 돼. 알겠어? Y축 입장에서 짝꿍이 몇명 있어야 돼? 한 명밖에 없어야 된다는 얘기지. X 한 명한테만 짝꿍이 와야 된다는 얘기야. 자, 우리가 조금 전에 함수는 우리가 직관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 이렇게 그어봤을 때, 그쵸? Y축의 평양에 그어봤을 때, 이제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거나, 이렇게 안 만나거나, 그러면은 함수가 아니었지. 이렇게 해서 한 점에서만 만나야 함수였지. 그래, 안 그래? 1대1 함수 그래프는, Y축이 중요하기 때문에, 알겠어? Y축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어보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두 점이 만난다는 건뭘 말하는 건 얘들아? 이렇게 서로 다른 이렇게 X 값이 Y 값 하나로 뭐 하는 거야? 간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렇게 X축하고 평행하게 이렇게 Y축에다가 이렇게 Y 값에다가 이렇게 그어봤을 때 이런 식으로 두개 내지 세개 값이 이렇게 만나면 얘는 뭐가 아니다? 함수가 아니라는 게 아니야. 함수야. 함수인데 1대1 함수가 아니다. 그 말이야. 알겠습니까? 이런 거는 이제 1대1 함수다라고 볼수 있는 거지.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좀 정리하면 될까요? 어떻게 정리하면 되냐면, 자, 함수는 얘들아, 함수니까 이렇게 그어보면 된다는 얘기야. 오케이? 함수는 어떻게 그어본다고? 이렇게 그어본다고, 알겠지? 1대1은 1대1, 이렇게 그어보면 되겠습니까? 그럼 안 까먹겠죠? 이해 돼, 무슨 말인지? 함수는 이렇게 y축에 평행하게 그려본다. 1대1은 이렇게 x축이 평행하게 그어본다. 그랬을 때한 점에서만 만났을 때 뭐가 된다? 그러한 조건을 만족한다 라고 보면 되겠지. 알겠지? 그러면 이제 1대1 그러면 대응하고 1대1 함수하고의 차이는 뭐냐면 1대1 대응은 뭐라 그랬어? 갖추어진 거에 모두 선택을 받아야 된다. 그랬지? 그래 안 그래? 자, 이 그래프를 보시면 얘네 둘이는 1대1은 맞아. 알겠니? 그런데 실수 전체라고 만약에 한다면 이쪽은 그래프가 있어 없어? 이쪽은 지금 이쪽은 그래프가 없잖아. 그래 안 그래? 그래프가 없다라는 거는 이쪽에 있는 y 값들은 선택을 받았다 못 받았다? 못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증가만 있다든지 감소만 있으면 증가만 있거나 이렇게 감소만 있으면 얘네들은 1대1이 됩니다. 알겠니? 그런데 이런 식으로 Y축 전체에 대해서 다 있으면 뭐가 되는 거야? 1대1 대응이 되는 거고, Y축의 어떤 특정한 부분이 그래프가 그려져 있지 않아? 그러면 얘는 1대1 함수가 되는 거야. 이런 거 같은 경우는 Y축, 자, 어디서 그어보더라도 뭐 합니까? 다 이렇게 만나는 애가 있잖아. 이렇게. 그쵸? 근데 얘는 이렇게 그러면 만나는 애가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러니까 여기 있는 Y 값은 짝꿍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짝꿍이 없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짝꿍이 정확하게 있어야 1대1이면서 모든 짝꿍이 있는 게 1대1 대응이야. 짝꿍이 없는 거는 1대1 함수가 되는 거고. 알겠어? 근데 1대1 함수는 정확히 말하면 짝꿍이 있든 없든 1대1만 되면 무조건 1대1 함수가 되는 거야. 알겠어? 1대1 함수이면서 짝꿍이 모두 다 있어. y 값이. 그러면 걔는 1대1 대응이 되는 거고. 알겠습니까? 1대1이 되려면 함수 그래프 모양이 어떻게 되냐면, 쌤이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이렇게 증가만 있거나, 이렇게 증가만 있거나, 이렇게 감소만 있어야 돼. 감소만, 이런 식으로. 당연히 이렇게 감소와 증가가 같이 있거나, 이렇게 증가와 감소가 같이 있으면, 생각을 해봐. 감소했다가 증가하는 타이밍에서 당연히 똑같은 y 값이 생길 수가 있겠어, 없겠어? 있겠지, 그치? 그래서, 1대1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직관적으로 봤을 때 함수 그래프가 증가 또는 감소만 해야 된다는 얘기야. 증가 감소가 이렇게 같이 있거나 그려버리면 얘는 1대1이 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어요? 자, 그러면 2차 함수는 1대1이 돼야 안 돼? 실수 전체에서는 안 되는 거야. 항상 그런 거야, 이제. 우리는 이제 항상 실수 전체가 보장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실수 전체에서는 1대1이 안 되지만 어떤 특정한 부분만 놓고 보면은 1대1 될 수가 있겠지. 왜? 이러한 함수인데 잘라가지고 여기만 놓고 보면은 얘는 뭐야? 증가만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1대1이 될 수가 있겠지. 즉,
여기만 본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야? 정의역을 제한시킨다는 얘기지. 정의역을 제한시키면 뭐가 될 수가 있다? 1대1이 충분히 될 수가 있다는 얘기야. 알겠어? 우리가 오늘 함수라는 단어를 배우면서 여러분이 가져야 될 생각이 뭐냐면, 어떤 함수는 무조건 1대1이다, 어떤 함수는 무조건 상수 함수다, 이런 건 없어 이제는. 왜? 정의역에 따라서 얼마든지 뭐 할 수 있다? 컨트롤 될 수가 있다 라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야. 알겠습니까? 자,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1번, 실수 전체에서 정의된 자 함수 그래프에 대해서, 자 1대1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잘 들어봐, 1대1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내려가든지 올라가기만 해야 된다고. 알겠어? 그러니까 이런 거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이런 거 안 된다고. 이런 거는 안 된다고. 이렇게 세 개가 1대1이 가능한 거야. 알겠니? 1대1 대응까지 되려면 뭐가 돼야 된다고? 위아래로 다 걸쳐서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야. 이게 1대1 대응이라고. 어떤 y의 특정한 부분만 만약에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졌으면 얘는 1대1 뭐라고? 함수라고. 알겠지? 근데 1대1 함수는 1대1 대응을 뭐 한다? 포함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1대1 대응은 기억하고 뭐고? 리을이고, 1대1 함수는 기억, 리을에다가 누구까지? 니은까지 포함하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해 되겠어요? 네. 1대1, 모든 1대1 대응은 1대1 함수야. 알겠지? 항등함수는 뭐냐? 라고 물어봤네요. 항등함수 같은 경우는 여기서 당연히 뭐가 되겠습니까? 리을번이 되겠죠. 왜 그러냐면 정의역에 대한 실수 전체라고 했잖아. 그래, 안 그래? 실수 전체에서 항등함수는 뭐밖에 없다고? y는 x밖에 없습니다. 됐습니까? 상수함수 누구냐? 비음이 바로 상수함수다라고 보면 되겠지. 충분히 뭐 이해되시죠? 네. 돼요? 네. 오케이. 자, 이 문제 한번 봅시다. 자, x가 다른데 y가 다르다. 이거 말고는 다른 조건이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럼 이거는 얘들아 무슨 얘기라고? 1대1 이야기라고. 알겠지? 1대1 함수다 이런 얘기. 사실 1대1 함수라고 굳이 붙일 것도 없어. 1대1이야. 알겠지? 그래프가 이거이면서 그래프가 이렇게 x, y축 위에 y축 아래까지 다 걸쳐져 있으면 이게 1대1 대응도 될 수가 있는 거야. 근데 1대1 대응은 어차피 1대1 함수이기 때문에 포함이 된다 안 된다?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알겠지? 직관적으로 봤을 때는 뭐라고 해야 돼? 그래프가 증가만 하든지 감소만 해야 돼. 자, 여기 보자. 얘는 딱 증가만 하잖아. 그래 안 그래? 넌 당연히 답이 되겠지. 얘 같은 경우는 이차 함수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쵸? 근데 2보다 크니까 이쪽만 나에게 지금 물어본 거잖아. 되겠어 안 되겠어? 되겠죠? 이쪽만 얘기했으니까. 오케이? 자, 이 친구는 어떻게 됩니까? V자 함수잖아. 그래 안 그래? 여기가 얼마입니까? 얘가 0이 되는 값이니까 마이너스 1이 되겠지. 맞아요? 그 다음에 이쪽만 지금 물어봤잖아.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은 쪽만. 돼 안 돼? 되겠지.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쵸? 자, 0이니까 여기를 잘라서 이쪽만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그럼 돼 안 된다 안 된다? 된다. 얘 같은 경우는, 자, 이거는 얘들아 뭐냐면 이렇게 돼 있어. 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뭐가 되는 거니? ex가 되겠죠. 맞아요? x가 0보다 작으면 뭐가 됩니까? 0이지요. 이런 거 전혀 어려울 게 아니에요. 절대값이 있으면 절대값을 어떻게 하면 되는 거니 얘들아? 풀어주면 돼. 절대값 풀어주는 방법은 뭐니? x의 범위에 따라서 나누기만 하면 되는 거야. 알겠어? 당연히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x로 나올 거니까 x하고 더해져서 ex가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x가 0보다 작은 쪽에서는 얘가 뭘로 나와야 돼? 마이너스 x로 나올 거잖아. 그러니까 앞에 있는 x하고 계산하면 뭐가 되겠어?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이 친구는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냐? 0보다 작은 쪽에서는 0이 되겠지. 이렇게. 그쵸? 얘는 안 들어가고요. 이렇게 0보다 큰 쪽은 2x니까 이 정도로 되겠지. 299. 됐어 안 됐어? 그러니까는 5번의 그래프 모양은 이런 모양이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되겠니? 얘들아, 절대값 이렇게 있을 때 꼭 반드시 이렇게 해서 이렇게만 나눠주면은 그래프 충분히 그릴 수 있어야 돼. 알겠어? 그러면 얘는 여기서 말한 1대1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고. 왜 안 되냐? 이렇게 그어 봤을 때 아니잖아. 그치? 맞죠?
자, 2번 문제 한번 봅시다. 2번 문제는 시험에서 나올 확률이 거의 100% 문제예요. 자, 집합 X가 뭐라 그랬냐면은 0, 1, 2 이렇게 있네. 0, 1, 2. 자, F는 F가 얘가 지금 F가 1대 1이고요. 그 다음에 G는 상수함수고요. H는 항등함수라고 했어. 그치? 어. 선생님이 항등함수 특징이 뭐라 그랬냐면은 GA나 GB나 무조건 뭐하다? 같다라고 얘기했었지. 그래 안 그래? 맞죠? 실수 전체에서 항등함수라는 거는 뭐가 되겠어 얘들아? HA는 반드시 뭐가 돼? A가 되는 거지. X값과 Y값이 똑같아야 되니까. 이해 되겠습니까? 자, 이제 이러한 조건을 가지고 우리는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 겁니다. 자, 볼게요. F, E, G, E, H, E를 지금 구하라고 했지. 어, 그러면 F0, G1, H2가 똑같다는 얘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우리는 여기서 어떤 정보를 알 수가 있냐면, 자, 항등함수가 일단 먼저 정보가 되는 거야. 알겠니? 항등함수는 안에 있는 친구나 바깥에 있는 친구가 무조건 뭐 해야 되니까? 같아야 되니까. 됐습니까? 그럼 얘네는 무조건 뭐가 된다는 얘기니? 2가 된다는 얘기가 되겠지. X가 2일 때 Y가 2가 돼야 되니까, H는. X가 2일 때 Y가 뭐가 돼야 되니까? 2가 돼야 되니까. 이해됐어? 네. 괜찮아? 네.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에서 얘들아, H2는 내가 2인 거 알았지? 그럼 G2는 얼마니? G2도 2가 되겠죠? 왜? GX라는 거는 안에 무엇이 들어가든 무조건 똑같습니다. 왜? 상수함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G1이나 G2나 똑같다는 얘기야. 상수함수는 이렇게 그려지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1의 Y값이나 2의 Y값이 뭐하다는 얘기야? 같다는 얘기가 되겠지. 이해됩니까? 돼요? 어. 그래서 얘는 2가 되고 얘도 2가 된다는 얘기야. 이거에 의해서. 알겠지? G1이 2잖아. 그래 안 그래? G1이면 G2도 2고 G0도 2란 얘기야. 상수함수는 X값이 뭐든지 무조건 똑같아. 알겠어요? 자, 그럼 이제 H것만 이제 내가 확인하면 되겠지. 아니 F것만 확인하면 되겠죠? 그럼 F는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냐? 이렇게 해야 되겠지. 자, 일단은 F는 뭐라 그랬습니까? 1대1 대응이라 그랬죠? 1대1 대응이면 얘네들이 어쨌든 간에 한 명씩 찾아간다는 얘기잖아. 맞죠? 자, 일단은 F0이 뭐라 그랬어? 2라고 했네. F. 자, 0이 뭐라고? 이렇게 찾아간다는 얘기지. 됐지? 그럼 얘네 둘이는 여기에 찾아가면 되겠지. 이해되시겠어요? 자, 그럼 봐봐. F0이 얘들아 뭐라고? 2라고. 그러면 F1값과 F2의 두 배를 더한 건 똑같다는 얘기잖아. 그래 안 그래? 근데 얘 생각을 해보면 돼. F1이 만약에 1로 간다고 치면 얘는 1로 이렇게 가겠지. 이렇게 간다고 하면 이렇게 갈 거 아니야. 그쵸? 그럼 얘가 만약에 1이라면 얘는 0이 될 거 아니야. 그럼 1 더하기 0이 2하고 같을 수가 있어? 없어? 없겠지? 이렇게 판단하는 거야. 에? 어, 그래서 아, 이게 아니고 1이 0으로 가고 1이 0으로 가고 2가 1로 가는구나. 이렇게 간다는 얘기야. 그러면 네가 0으로 가고 네가 1로 가는데 두 배이니까는 아, 이렇게 정확하게 조건이 맞아떨어진다는 얘기가 되겠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F2라는 친구는 어디로 가고 있어? 1로 가고 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너는 1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 그래서 1 더하기 2 더하기 2니까 내가 찾으려고 하는 답은 뭐가 된다? 5라는 값을 갖는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이 문제 어, 무조건 나와요. 자, 보세요. 다시 F가 1대1이고 G는 상수고 H는 항등이야. 알겠니? 출발을 어디서 하냐? 항상 항등함수에서 하는 거야. 왜 그러냐면 항등함수라는 거는 얘가 지금 2잖아. 얘가 지금 2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얘가 항등함수라면 얘는 무조건 그냥 2가 돼야 된다는 얘기야. 무조건. 항등함수 특징이 뭐야?
X와 Y 값이 같아야 된다는 거 아니야. 항등함수가. 그러니까 X가 2면 당연히 전체인 Y 값도 2가 돼야 되겠지. 알겠습니까? 그러고 나면은 G1이 2라는 거를 내가 알았다는 거는 GX는 지금 상수함수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은 얘는 뭐 G0이든 G2든 무조건 다 2가 되는 거라고. 알겠어? 왜? 얘네는 뭐니까? 상수함수니까. 상수함수 특징이 뭐냐고. X가 뭐든지 Y값은 무조건 하나야, 그냥. 한 명한테 몰빵하는 게 상수함수야. 알겠어? 그게 얘가 2가 되는 거고. 그럼 F는 어떻게 확인하냐? 쌤이 아까 했던 것처럼 두 개 그려가지고 내가 여기서 알고 있는 0이 2로 간다 하나 하고 나머지 두 개가 이렇게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어차피 방법은 몇 가지 방법밖에 없어? 두 가지 방법밖에 없잖아. 뭐 이렇게 가든 엇갈려 가든 거기에서 여러분이 판단하시면 된다 이런 얘기야. 아시겠어요? 자, 잠시 여기 봅시다. 자, 두 집합 X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Y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1대1 함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X에서 Y로의 이건 이제 정식 명칭이야. 그냥 X에서 Y 쪽으로 가겠다는 얘기지, 알겠지? 자, 함수를 fx라고 하자. f2가 뭐라고 얘들아? 4. 그러면은 x에서 자, y로의 함수니까 이렇게 되고 얘를 f라고 하자, 이 얘기야. 그러면 여기는 1, 2, 3이 있고요. 여기는 1, 2, 3, 4가 있습니다. 2가 4로 간다고 했으니까 2는 무조건 어디로 가야 돼? 4로 가야 돼, 얘는. f1하고 f3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잖아. 그래, 안 그래? 지금 1대1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누군가가 간 그 자리는 나는 갈 수가 있어 없어? 갈 수가 없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얘네 둘이는 4는 못 간다고. 그러면 얘네 둘이 얘하고 얘가 어디로 갔을 때 최대값이 되겠냐? 당연히 뭐 어디로 가는지는 뭐 상관없고 2하고 3한테 가면 되겠지. 맞잖아. 1, 3이든지 1, 2든지 2, 3이든지 그렇게 갈 수 있는 거잖아.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답은 뭐가 되겠어? 5 하면은 끝나는 그런 문제라고. 약간의 이제 추리력이 필요하죠. 추론 능력이 필요하죠. 사실 이런 문제들은. 이해돼? 여기 보자. 자, 1대1 대응이라는 말이 나왔고요. 1대1 대응이라는 거는 y가 양수든 0이든 음수든 모든 거에 걸쳐 가지고 그래프가 그려져 있다 이 말이라고. 알겠지? 그리고 1대1이라는 말은 뭐라고? 증가만 하든지 감소만 하든지 그렇게 되는 거야, 그래프가. 알겠어? 증가만 하고 감소만 하는데 이런 식으로 만약에 증가한다 그러면 얘는 1대1 함수라고, 1대1 대응이 아니고 1대1 대응이 되려면 어쨌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든지 뭐 이렇게 되어 있다든지 이렇게 y가 음수인 거, y가 양수인 거, y가 0인 거 걸쳐가지고 모두 그래프가 그려져 있어야 된다, 그 의미라고 보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x가 이렇고 y가 이렇다, 이거가 1대1 대응이 되도록 해라 이런 얘기잖아. 그래, 안 그래? 자, 얘는 어차피 1차 함수니까 뭐가 되기는데 뭐 1대1은 무조건 되는 거야. 1차 함수니까. 맞죠? 1차 함수는 이렇게 꺾어질 수가 없잖아. 이렇게 올라가든지 내려가든지 밖에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여기 보세요. A가 0보다 크다. A가 0보다 크다라는 거는 지금 얘가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나는 올라가겠다는 얘기죠. 그래프니까, 아니, 그 기울기니까 A라는 거는. 그래, 안 그래? 그치? 얘네가 1대1 대응이 되려면 증가함수는 얘들아, 작은 게 제일 작고 큰 게 제일 큰 거가 짝꿍이 돼야 되겠지. 그 말이 무슨 말이냐? X의 제일 작은 이 0하고 누구하고 짝꿍이 돼야 돼? Y의 제일 작은 마이너스 1하고 짝꿍이 돼야지. X의 제일 큰 2라고 Y의 제일 작은 누구하고? 2하고 짝꿍이 돼야 된다는 얘기야. 지금 이 말 무슨 말인지 알겠니 모르겠니? 그러니까 이런 말이라고. X는 0에서부터 1까지고 Y는 마이너스 1부터 2까지잖아. 그래, 안 그래? 그쵸? 그러면 증가함수이기 때문에 X가 제일 작을 때 Y가 제일 작아야 되고 X가 제일 클 때 Y가 제일 커야만이 이렇게 증가 모양의 함수가 나올 수가 있겠지. 그쵸? 만약에 반대로 X가 작을 때 Y가 제일 크고 X가 제일 클 때 Y가 제일 작다라고 한다면 이런 식의 뭐가 나올 수밖에 없어? 감소함수가 나올 수밖에 없겠지.
그리고 1대 대응의 의미는 뭐냐면 얘들아 X와 Y를 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직사각형을 만드세요. 이렇게 알겠니? 그러면 직사각형 전체에 걸쳐서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져야지 이렇게 그려지면 얘는 이만큼 준비된 뭐가 Y가 짝꿍이 있어 없어? 짝꿍이 없잖아.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면 이렇게 그려진다면 이만큼 준비된 Y가 있잖아. 왜 Y가 마이너스 1부터 2까지니까 그래 안 그래? 얘네 옷 이쁘게 입고 왔어. 근데 짝꿍이 없어. 그러면 얘는 뭐가 안 돼? 1대1 대응이 안 된다 그 말이지. 자 여기 잘 봐봐. 그래프가 만약에 얘들아 이렇게 그려지면은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 쳐봐. 그러면 얘는 함수가 아니야. 왜 함수가 아닐까? 왜 함수가 아니냐면 x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이렇게 땡땡땡 했을 때 이만큼에 대한 x값들은 짝꿍이 있어 없어? 짝꿍 없잖아. 왜? 그래프가 만약 이렇게 된다면은 너 짝꿍 있나 이렇게 쭉 찾아봤더니 어딜 수도 없어. 없잖아. 그래프가 안 만나잖아. 지금 뭔 말인지 이해되니? 그러니까 여기 있는 x값은 짝꿍이 없으니까 얘는 함수 자체가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되면 함수가 되려면 여기 있는 x부터 여기 있는 x까지 모두 걸쳐있는 x가 다 뭐가 돼야 돼? 짝꿍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위아래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짝꿍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그래야 함수라고. 오케이? 만약에 그래프가 근데 이렇게 있다. 그래프가 이렇게 그래프가 이렇게 있으면 얘는 뭐가 아니라고? 1대1 함수는 되는데 1대1 대응은 안 된다는 얘기야. 왜 1대1 대응이 안 되냐? Y도 이만큼 애들이 뭐야? 이쁘게 준비하고 왔잖아. 근데 얘네 짝꿍이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러니까 1대1 함수는 되더라도 1대1 뭐는 안 된다? 대응은 안 된다 그 뜻이라는 얘기야. 자, 이 문제에서는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얘가 1대1 대응이 된다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A가 0보다 크면 당연히 X의 제일 작은 애하고 Y의 제일 작은 애를 뭘로? 커플로 묶어주고 X의 제일 큰 친구하고 Y의 제일 큰 친구를 커플로 이렇게 묶어주면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 일체 함수가 얘네를 뭐 하면 된다고? 지나면 된다 그 얘기야. 자 A가 만약에 0보다 작으면 얘는 무슨 함수가 되겠어? 감소함수가 되겠죠. 이 기울기가 음수라는 얘기니까. 맞아요? 그러면 당연히 짝꿍을 어떻게 만들어주면 돼? X가 제일 작은 애하고 Y를 제일 큰 애를 묶어주고 X 제일 큰 애하고 Y 제일 작은 애를 묶어주는 거지. 이게 바로 뭔 소리냐? X 제일 작은 애하고 Y 제일 작은 애, X 제일 큰 애, Y 제일 큰 애. 어차피 일차 함수는 직선 모양이잖아. 그래 안 그래? 직선이니까 우리 직방 많이 했잖아. 아니 좌표 두 개 알면 게임 끝나는 거 아니야. 그 얘기야. 여기서는 X가 제일 작을 때 Y가 제일 커야 되고 X가 제일 클 때 Y는 제일 뭐 해야 돼? 작아야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 두 좌표대가 뭐냐면 알려주면 시간 얼마 되는지 구할 수 있어야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 되십니까? 그래서 1대1 대응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짝꿍이 이런 식으로 A가 0보다 클 때, 증가함수일 때, 감소함수일 때 얘네들을 지나는 직방을 여러분이 구하셔서 A값, B값을 뭐 하시면 된다? 구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되겠나요? 자, 여기 한번 봐봐. X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고 Y가 이렇게 되어 있어. 이거에 대해서 얘가 X에서 Y로 1대1 뭐라고 쓰더라? 대응이라고 그랬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자 이게 뭔 이 소리란 얘기야. 1대1 대응이라는 말은 아 너는 증가만 하거나 또는 뭐 하겠다는 얘기니? 감소만 해야 돼. 증가 또는 감소만 해야 돼. 그러니까 이제 주어진 이 X 범위 내에서는 증가 또는 감소만 해야 된다고. 증가 감소가 같이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은 여러분은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를 뭐 해야 돼? 알아야 돼. 증가를 만약에 하게 되면은 제일 작은 거하고 작은 거하고 작은 거를 묶어주고 큰 거하고 큰 거를 묶어주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런데 만약에 감소하면 반대로 큰 거, 작은 거, 작은 거, 큰 거 이렇게 묶어주는 거고. 짝꿍을. 그래서 살펴봤더니 얘는 얘들아
A가 0보다 크다고 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아래로 블록이죠? 아래로 블록이면은 이렇게 되는 걸 알겠지. 그치? 맞니? 그러면 여기 있는 X값이 지금 얼마니? 여기 X값이 얼마야? 마이너스 1이죠. 어, A로 묶어봐. A로 묶으면 이게 없어지잖아. 그래, 안 그래? 여기가 플러스 2니까 뭐 X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럼 얘가 마이너스 1인 거는 뭐 다 알잖아. 하람이 이거 됩니까? 어.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1이야. 근데 X가 어디서 어디까지라고? 1부터 2까지지? 1부터 2까지면 당연히 뭐가 되겠어? 뭐 이런 식의 증감수가 되겠지. 왜? 이쪽 부분이니까. 얘가 1이면 얘가 이쪽 부분 아니잖아. 맞지? 아, 증가함수니까 내가 어떻게 짝꿍을 맺어주면 되겠어? 얘는 반드시 어디를 지나야 돼? X가 1일 때 Y가 마이너스 2를 지나면 되고 X가 2일 때 Y가 3인 여기를 지나면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되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여기 있는 친구를 여기다가 대입을 하고 여기 있는 친구를 여기다가 대입하면 A, B, C이 몇 개가 나오겠어? 두 개가 나오겠지, 그치? 그럼 그 두 개를 연립해서 A값, B값을 뭐 할 수 있다? 구할 수 있다. 294번도 좀 쉬운 문제 아니에요, 이런 것들. 함수가 왜 어렵냐면 그냥 열심히 계산해서 풀 수 있으면 쉬운데 그게 아니야. 뭘 얘기를 하는지를 정확하게 내가 알아들어야 되는 거야. 저거 1, 마이너스 1 어떻게 나오냐? 자, 증가함수죠? 지금 이게 증감수인 건, 증감수까지 이해됐어? 그러니까 증감수 특징이 뭐냐면 나잖아. X가 제일 작을 때 Y도 제일 뭐 해야 돼? 작아야 돼. 그러니까 X가 제일 작을 때 Y도 제일 뭐 해야 된다고? 작아야 된다고. X가 제일 클 때 Y도 제일 뭐 해야 된다고? 커야 된다고. 그래야 준비되어 있는 애들끼리 모두 다 짝을 맞춰줄 수가 있어. 근데 이런 오해를 한다? 선생님, 얘는 X는 쉽게 말하면 1부터 시작해서 2까지 밖에 안 되고 Y는 마이 2에서 3까지 얘네가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쵸? 아니, 얘네에 비해서 얘네가 훨씬 더 많잖아. 상식적으로. 그래, 안 그래? 그러면 당연히 1대1 짝꿍을 맺어준다는 1대1 대응이 뭐야? 1대1이 정확하게 맞아지고 남는 애가 없어야 되겠지. 그럼 여기는 그냥 직관적으로 보면 얘는 1차이고 얘는 5차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여기는 당연히 80%가 뭐 해야 돼? 남아야 되는 게 맞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런 생각할 수 있겠어, 없겠어? 그쵸?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짝꿍을 한 명씩 딱 했을 때 정확하게 이렇게 모두 다 짝꿍이 될 수가 있느냐라는 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바로 무한이라는 거에 대한 그 의미인데 1부터 2까지 얘들아, 그 안에 실수가 몇 개 있을까? 무한 게 있어, 무한 게. 무한 게. 그럼 마이너스 2에서 3까지는 실수가 몇 개 있을까? 그러니까 이게 뭔가 얘네가 여기 사이에 1000개야. 그럼 얘네는 5000개가 되니까 이럴 때는 짝꿍을 지어줄 수가 없어. 무슨 말 이해되니? 그런데 여기 안에 개수가 몇 개 있다고? 어, 무한이 많아. 셀 수 있는 게 아니야. 우리가 셀 수 있는 뭐 억, 조 이런 개념이 아니라고. 무한 개라고. 여기도 몇 개고? 똑같이 무한개야. 그러니까 한 명씩 짝꿍을 다 지어줄 수가 있다 없다? 있다 그 말이라고. 그런 의미에서 한 명씩 짝꿍을 지어주기는 지어주되 어떻게 짝꿍을 지어줘야 되냐? 얘가 무슨 함수니까? 증가함수니까. 증가함수의 특징이 X가 제일 작을 때 Y 제일 작은 애하고 짝꿍이 이렇게 되고 X가 제일 큰 애하고 Y 제일 큰 애하고 짝꿍이 이렇게 지어줘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지. 만약에 감소 부분이 X의 범위로 만약에 이렇게 나왔다고 한다면 반대로 X 제일 작은 애하고 Y 제일 큰 애를 이렇게 짝꿍해주고. 왜? 감소가 이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X는 작으면 작을수록 Y는 커지잖아. 그냥 그래프만 이해하시면 되는 거야. 증가는 이렇게 되나? 그래, 안 그래? X가 커지면 당연히 Y도 커질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그럼 만약에 자 Y가 마이너스 2에서 3까지 이만큼 준비가 돼 있어. Y가 X는 1부터 2까지 이만큼 준비가 돼 있다고 한번 해보자고. 이런 모양으로 알겠니? 증가함수가 당연히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얘는 뭐 어쨌든 2차 함수니까 어쨌든 간에 뭐 이런 모양으로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래프가. 그치? 그러면 당연히 y값 제일 작은 거하고 누구하고 짝꿍이 돼야 되냐 그 얘기야. x 제일 작은 애하고 짝꿍이 돼야 된다 그 말이라고. 그럼 y 제일 큰 애는 누가 짝꿍이 돼야 되는 거야? x 제일 큰 애가 짝꿍이 돼야 된다 그 말이야. 그래야만이 이런 식의 증가 모양의 함수가 뭐 할 수 있다? 그려질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자, 다음 295번. 자, x가 얘들아 k라는 어떠한 뭐 특정한 수보다 크거나 같아. 정의역의 범위가 알겠지? x에서 x로의 함수라는 이 말 뜻 오늘 정확하게 공부할게요. x에서 x로의 함수라는 게 뭐냐면 얘들아 이거야. 얘들아 이 지금 x라는 이 집합은 정의역을 말하는 거는 아니야. 나중에 그 역함수를 배우고 나면 y가 정의역이 되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어쨌든 알겠지? 얘는 그냥 x집합일 뿐이야. 알겠어? 그런데 이 x집합을 정의역에서도 그대로 갖다 쓰고 공역에서도 그대로 갖다 쓰겠다 그 얘기야. 그게 x에서 x로의 함수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겠습니까? 다시 x라고 적혀있는 이 얘는 정의역이 아니야. 그냥 x집합이야. x집합도 있고 y집합도 있고 여러 개 있을 수가 있겠지. 그래 안 그래? 그 중에 그냥 x집합이야 그냥 얘는. 알겠어? 그런데 어떤 특정한, 쉽게 말하면 많은 연예인들이 이렇게 있는 거야. 그 중에 한 명이라고 x는. 어? 근데 어떤 함수가 와가지고 어떤 감독이 와가지고 나 주인공으로 나 성준이 쓸래? 그렇게 하면은 그냥 성준이는 뭐가 돼? 주인공이 되는 것 뿐이야. 임시 그냥 그 영화에서는. 아니 A라는 친구가 A영화에서 주인공이라고 B영화도 주인공이고 C영화도 주인공이냐? 그건 아니잖아. 무슨 뜻인지 알겠지? 여기 있는 X, 여기 있는 Y, 너는 무조건 정의역, 너는 무조건 공역, 이거는 아니야. 정확하게 말하면 그냥 X라는 연예인이 있고 Y라는 연예인이 있는 거야. 그런데 어떤 함수에서 X에서 Y로의 함수라고 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앞에 있는 집합은 정의역 집합이고 뒤에 있는 집합은 공역 집합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뿐이야.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의역을 X집합이라고 하는 거야. X축 Y축 하듯이 그냥. 여기는 A, 뭐 이렇게 A, B, C, D 누가 와도 상관없는 거야 그냥.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X에서 X로의 함수라는 거는 뭐냐면 X라는 어떤 집합을 정의역에서도 채용을 했고 알겠니? 공역에서도 즉 Y값에서도 X집합을 뭐 했다? 그 범위를 사용하기로 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안됩니까? 이해되시겠죠? 자 그러면 편의상 뒤에 있는 X를 그냥 선생님이 Y라고 해볼게요. 그냥 X값 Y값 이렇게 알겠지? 그러니까는 앞에 있는 X는 그냥 X 쓰는 거고 뒤에 있는 Y도 X 쓰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래서 X가 이렇게 되면 Y는 누가 되냐? Y도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 있는 집합이 이제 Y에서 채용을 했으면 Y의 색깔로 바뀌어야 되겠지. 오케이? 그러면 X집합, 정의역 집합이 이렇게 되고요 공역 집합이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근데 얘네들이 1대1 뭐가 되면 좋겠다고 얘들아? 대응이 되면 좋겠다는 얘기잖아. 그럼 1대1 대응은 무슨 소리야? 제일 작은 애하고 제일 작은 애가 되든지 제일 작은 애하고 제일 큰 애가 돼야 되겠지. 그래 안 그래? 맞니 안 맞니? 그런데 얘 같은 경우는 제일 큰 애가 누군지 알아 몰라? 모르죠? 제일 큰 애가 누군지 모른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제일 작은 애가? 제일 작은 애하고 짝꿍이 돼야 되겠구나 그 말이지. 아니 제일 큰 애가 누군지 알아야 작은 애하고 큰 애하고 짝꿍을 지어주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야. 네. X가 K보다 크거나 같다고 말했잖아. 범위 자체가. 그쵸? 그러면 이런 말이야. X가 K일 때 Y도 뭐가 돼야 된다고 얘들아? K 이렇게 짝꿍이 돼야 된다는 얘기야. 작은 애하고 작은 애가 짝꿍이 돼야 된다고. 오케이? 그러면 이 k,k를 여기다가 뭐 할 수 있어? 당연히 집어넣어야 되겠죠?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냐? k라는 친구는 k제곱 플러스 4k 이렇게 되겠지.
그럼 K라는 거는 뭐가 되겠어? 0 또는 마이너스 5가 답이 되겠지. 그러면 0이냐 마이너스 5냐 이게 이제 또 문제가 되는 건데 잘 들어봅시다. 이거는 금방 해결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냐면 K가 만약에 0이라면 얘가 0일 때 얘가 0이라는 얘기가 되겠지. K가 마이너스라면 얘도 마이너스 5일 때 얘도 마이너스 5가 되면 되겠지. 자, 선생님 이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 이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고요. X, 자 이렇게 얘가 Y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 됐니? 어, 그러면 얘가 지금 마이너스 4잖아. 맞죠? 얘가 지금 0이 되는 거고 어, 사실 그래프가 좀 너무하세요. 어, 이렇게 그려질 건데 어쨌든 그러면 이 얘기야. 여기 있는 친구하고 K, K라는 건 X과 Y 값이 똑같니 안 똑같니? 똑같아요. 똑같지? 그러면 지금 여기 값이 지금 얼마지 얘들아? 얘가 0이고 얘가 마이너스 4이고 얘가 지금 마이너스 2가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 만약에 K값이 마이너스 5라면 누가 5라면? K값이 마이너스 5라면 이만큼에 대해서 지금 1대1 대응이냐 라고 물어본 상황이 되겠죠? 1대1 대응이 됩니까 안 됩니까? 당연히 안 되죠. 당연히. 이해되겠어? 당연히 안 되지 얘는. 왜? 증가와 감소가 어떻게 돼 있으니까? 같이 있으니까. 이거 안 된다고. 왜 안 되냐? 생각해봐. 이 y값에 대해서 x값은 두 개나 있잖아.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안 생기고 0이라면 만약에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0이면은.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얘는 상관 있어 없어? 상관 없겠지? 왜? 증가함수만 있고. 그래 안 그래? 0,0이니까 얘가 어딨어? 얘가 0, 0이라면은 여기 있는 이 조건도 다 만족해? 만족하잖아. 만족하잖아.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Y도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나? 이게 이제 뭔 소리냐면, 자 처음부터 다시 오케이. 자 일단은 X에서 X로의 함수부터 따지고보면 얘는 뭐냐면 앞에 쪽에 있는 게 그냥 정의역이고요. 뒤에 쪽에 있는 게 그냥 공역인데 정의역과 공역이 둘 다 누구를 캐스팅하겠다는 거야? X집합을 둘 다 캐스팅하겠다 그 얘기야. X집합을 캐스팅해서 X 정의역으로 사용을 하고 X집합을 캐스팅해서 얘를 갖다가 Y로 쓰겠다 그 얘기지. 여기까지 이해 되겠죠? 그렇게 되면 정의역이라는 친구가 이렇게 되고요. 취역이라는 친구는 공역은 Y와 Y가 K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겠지. 그래 안 그래?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러면 얘가 1대1 대응이 되고 싶다 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 소리야. 만약에 자 이 해복자 2점 선생님 그러면은 2점 같은 경우도 증가만 있으니까 되지 않습니까? 그 얘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런데 2점 같은 경우는 여기 있는 x값과 여기 있는 y값이 똑같은 값이 아니잖아. 똑같은 값이야 똑같은 값 아니야? 똑같은 값이 아니라고요. 미안하지만 이해되시겠어요? 되겠어 안 되겠어? 되겠어? 똑같은 값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x값도 k부터고 y값도 k부터잖아. x가 만약에 1이면 y도 1이고 x가 0이면 y도 0이고 x가 마이너스 3이면 y도 마이너스 3이 돼야 된다고. 출발점이 그러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 되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이 되든 0, 0이 되든 10, 10이 되든 X값, Y값이 똑같아야 된다는 얘기야. 그 말 이해돼야 돼.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한 거냐? X값과 Y값이 똑같은 애가 누구야? 항등함수 아니야? 항등함수?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얘를 갖다가 X제곱 플러스 4X하고 X하고 같아지는 애를 나는 한번 찾아보겠다는 얘기야. 알겠니? 같아지면은 얘는 없어지면서 마이너스 3하고 0이네 이렇게 되겠지.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이나 0, 0 두 개가 후보야. 뭐가 후보야? x, y값이 똑같아지니까. 그래 안 그래? 그거는 바로 뭐하고 똑같냐면은 이 얘기죠. 이런 함수가 있는데 여기다가 y 꼴 x를 이렇게 쫙 그려보면 여기하고 여기 두 개 만날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얘가 누구? 얘가 0, 0이고 얘는 누가 되겠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이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안 되세요?
근데 만약에 k값이 마이너스 3이라고 한다면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진다는 얘기야?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는 얘기가 되겠지, 이렇게. 그러니까 얘는 감소도 있고 증가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가 될 수가 없다. 1대1이 될 수가 없다, 그 얘기지. 그래서 아 마이너스 3 너는 후보에서 뭐 탈락 이렇게 되는 거라고. 자 0,0 그러면 어떻게 되냐. 0,0은 이렇게 그려지는 거냐, 이렇게 그냥. 그렇죠? 너는 증가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는 K,K라는 거 이거를 일단은 충족시켜 주는 애를 여기 있는 수많은 애들한테 찾아봤더니 후보가 두 명밖에 없어. 두 명밖에. 알겠니? 그 두 명 중에서 얘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얘부터 만약에 내가 만족하다라고 하면 감소 증가를 다 갖고 있어야 되니까 너는 안 되고, 너는 아 내가 요구했던 조건들하고 다 부합된 배우다 이 말이야. 너는 이해되겠어? 그래서 K값은 뭐가 답이 됩니까? 0이 답이 된다라는 거야. 쌤 그럼 이거를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찾아야 됩니까? 그게 아니라고요. 근데 여러분이 이 내용을 이해해야 내가 진짜 이것도 얘들아 그냥 암산으로 보자마자 30초를 푸는 문제야. 다 이런 것들 다. 뭐가 중요해? 이 문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중요한 거야. 그래서 공부할 게 많다고 지금 니네가. 그러니까 선생님이 어떻게 소개해 주느냐, 이렇게 소개해 주는 거야. 이차함수는 얘들아 무엇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증가 감소가 당연히 변하는 거니? 꼭지점을 중심으로 해가 증가 감소가 바뀌겠지. 그래 안 그래? 맞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니까 마이너스 일단은 3이 있고요. 자, 잘 들어보세요. 마이너스 3이 있고요. 꼭지점은 마이너스 2예요. 그래 안 그래? 그리고 또 하나의 후보군은 0이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여기가 지금 꼭지점이기 때문에 꼭지점보다 작은 쪽을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꼭지점보다 큰 쪽을 얘기하면 얘밖에 답이 없어. 큰 쪽을 부호가 무한 쪽, 부등호가 큰 쪽을 얘기하면. 알겠니? 얘가 되면은 당연히 꼭지점을 지나가야 되잖아. 그래 안 그래? 지나간다는 얘기는 무슨 의미라고 얘들아? 증가 감소를 다 가져가겠다 그런 얘기라고. K가 만약에 이게 지금 이렇게 만약에 X가 이렇게 되고 Y도 이렇게 됐다 그러면 답이 바뀌는 거야. 이때는 범위가 지금 뭐야? K보다 작거나 같다잖아. 그래 안 그래? 작거나 같다 일 때는 당연히 얘를 만약에 내가 답으로 택하면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니? 이렇게 그려지잖아. 작거나 같으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얘가 답이 될 수가 있어 없어? 없지. 작거나 같을 때는 얘가 답이 되는 거고 크거나 같을 때는 얘가 답이라 그러면 얘를 포함해서 이렇게 가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답이 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크거나 같을 때는 얘가 답이 되는 거고 작거나 같을 때는 얘가 답이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된다고. 그래서 일단은 자 그래서 이렇게 푸는 거야. 항상 이렇게 하면 항상 어떻게 하냐, 일단은 이거의 그래프를 먼저 내가 그려요. 그렸어. 이렇게 그렸어. 그리고 나서 자 너 누구니? 아 너 마이너스 2다 라는 거 알았어. 그래 안 그래? 됐습니까? 그러면서 이러한 조건에 맞을 후보를 먼저 찾는 거야. 이러한 조건이라는 건 뭐냐면 k,k.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는 k,k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된다고. 알겠지? k,k를 집어넣으면 k제곱 플러스 4k니까 넘어오면은 3k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k는 마삼하고 누가 0이잖아. 그치? 아 그러면은 마이너스 3 이쪽 동네 한 명이 있고요 이쪽 동네 한 명이 있네요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부등호가 뭐라고, x가 뭐라고, x가 뭐라고 얘들아? 크거나 같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면 당연히 기준선보다 이쪽에 있는 애에서만 찾아야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이쪽에서 찾으면 얘를 데리고 이렇게 가니까 안 된다 선생님 말은 그 말이야. k가 만약에 작거나 같다라고 그러면은 기준선 작은 쪽에서 답을 찾아야 되고 큰 쪽에 있는 애를 찾으면 데리고 가니까는 우리가 요구하는 증가만 있든지 감소만 있는 상황에 펼쳐질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이란 얘기야. 알겠어? 자, 한 문제만 더 풀고 여기 봐봐. 이제는 얘는 얘들아 뭐냐면 x에서 y로 함수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크거나 같다. 왜냐? 크거나 같다고 생각해 봐. 크거나 같다 보면 얘들아 얘가 지금 뭐니? 이 함수는 이렇게 생겼죠?
여기가 얼마죠? x equal 1. 1이죠. 근데 x가 3이고 y가 4잖아. 그래 안 그래? 네. 그러면 얘는 뭐 대놓고 어디란 얘기야? 어, 이 정도 되겠지. 그래 안 그래? 네. 맞아요? 네. 그럼 당연히 뭐 크거나 같다니까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그러면은 이 함수는 당연히 어디를 지나야 되는 건 얘들아? 3,4를 무조건 지나야 되겠지. 3,4를 지나야 1대1 대응이 되면서 어쨌든 3,4라는 게 이 그래프 위에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다가 뭐 대입하면 되는 거니? 3,4 대입하면 되겠죠. 그래서 4라는 친구는 3 대입하면 9 마이너스 6 더하기 A니까 얘는 얼마입니까? A는 1. 그렇죠. A는 1 이렇게 되는 거야. K는 0 이렇게 되는 거고. 어떻게 이해되세요? 네. 좀 어렵나요? 체크? 어. 이건 이제 뭐냐면, 자, 실수 전체의 집합 R에서 R로의 함수. 이건 지금 뭔 말이니, 얘들아? 정의역과 치역을 뭘로 사용하겠다는 거야? 실수 전체를 사용하겠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치?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Fx는 X가 0보다 뭐 할 때,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구역에서는 1차 함수를 쓰고, X가 0보다 작을 때는 이제 이런 1차 함수를 쓰겠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래, 안 그래? 자, 그럴 때 상수 A에 뭘 구하라고 얘들아? 범위를 구하라는 얘기야, 그치? 자,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1대1 대응이라는 거에 대한 의미를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자, 증가만 하든지 또는 뭐 하든지, 그러니까는 증가만 또는 감소만이야, 알겠지? 증가 감소가 같이 이렇게 있으면 얘네들은 당연히 어떤 y값에서는 x값을 몇 개를 가져야 되더라? 두 개를 갖는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이 y값에서는 x값이 두 개가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1대1이라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여기 보세요. 자,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게 y축이잖아. 그러면 이쪽은 x가 0보다 큰 쪽이야. 이쪽은 이쪽은 x가 0보다 우한 쪽이니 작은 쪽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x가 0보다 큰 쪽에서는 이제 이 그래프를 쓴다 그랬으니까 얘를 1이라고 하면 이렇게 간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쵸? 그러면 생각을 해보라고. 여기에 있는 이게 지금 이 모양이 얘가 뭐니, 얘가 뭐니, 얘가 지금 기울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이 기울기가 음수라면 이렇게 되겠지, 얘들아. 그럼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지. 0이라면 이렇게 되겠죠.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지. 그쵸? 증가하면 증가만 하든지 감소하면 감소만 해야 되는데, 이쪽 구간은 이미 뭘로 확정이 돼버렸어? 증가로 확정이 됐잖아. 그러면 당연히 이쪽도 뭐가 돼야 돼? 이런 식의 증가 모양이 되든지, 뭐, 이게 좀 살짝 증가하든, 급하게 증가하든, 그거는 상관은 없어. 어쨌든 뭐만 하면 돼? 증가만 하면 된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치? 만약에 이쪽 부분이, 얘는 이제 뭐 증가했지만 이쪽 부분이 만약에 감소였다 이렇게, 그럼 얘도 뭐가 돼야 돼? 감소가 돼야 되겠지? 그래 안 그래? 자, 결론적으로 어떤 이렇게 범위를 가지고 이렇게 뭔가 나눴다, 1차 함수가. 그러면 증가하면 증가, 감소하면 감소. 그 얘기는 뭐냐면 이쪽 부분의 기울기하고 이쪽 부분의 기울기가 부호가 뭐야 돼? 같아야 돼. 여기의 기울기와 여기의 기울기가 부호가 뭐가 돼야 돼? 같아야 된다고. 양이면 양, 음이면 음. 뭔 말인지 알겠어? 사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그럼 e-a가 0보다 크다 이러면 끝나겠지. 얘가 양수니까 얘도 양수가 되면 되니까. 그래 안 그래? 알겠니? 근데 이제 이거보다 여기도 이제 뭐가 나올 수가 있냐? 미지수가 나올 수가 있다고, 알겠지?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에 있는 기울기와 여기에 있는 기울기를 곱하면, 뭐 하면? 곱하면. 같은 부호니까 당연히 0보다 뭐 하면 되겠어? 크면 되겠지. 그러니까 뭐 양양이든 음이든 상관없잖아. 같은 부호가 된다. 같은 부호가 된다라는 거는 기울기끼리 이렇게 곱했을 때 0보다 뭐하다? 크다.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러면 E는 어차피 의미가 없잖아, 그치? 넘어가면 A는 누구보다 작다? E보다 작다. 이렇게 범위를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절대값이 있네요. 그래 안 그래? 절대값이 있으면 이건 얘들아 뭐 하면 되는 거냐? 두 개로 그냥 나눠주면 되는 거야. 결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떻게 나누니? X가 뭐인 거?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 x가 좀 더 이렇게 할까?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지. 그럼 x가 마이너스보다 크거나 같으면 얘는 뭐가 돼? 양수가 되겠지? 양수는 어떻게 됩니까? ax 플러스 2a 마이너스 4x 이렇게 되겠네. 오케이? 자, 작으면 어떻게 되겠어? 당연히 마이너스 달고 나오니까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2a 이렇게 되겠지. 여기까지 되겠어? 그러면 결국에 사실 얘도 일차함수고 얘도 일차함수잖아. 맞아? 그러면 이쪽의 기울기가 뭐니? a-4가 기울기가 되겠지. 기울기가 중요해요. 딴 거는 필요 없어요. 알겠어요? 이쪽의 기울기는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4가 되겠지. 이렇게.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이 양쪽의 기울기를 뭐 했을 때? 곱했을 때 a- 얘는 마이너스 끄집어낼 수 있겠지? 그럼 마이너스 끄집어내면은 왜? 항상 최고차항의 양수를 만들어야 돼. 이렇게 오케이? 얘네가 0보다 뭐 하면 된다? 크면 된다는 얘기야. 이 기울기하고 이 기울기를, 기울기의 부호가 뭐가 돼야 된다고? 같아야 된다고. 부호가 같으니까 당연히 두 기울기를 곱했을 때 0보다 크면 되겠지. 되겠어? 그럼 마이너스를 곱해주고 당연히 얘가 뭐가 돼? 이렇게 돼야 되겠지? 맞습니까? 그럼 A는 뭐가 되니? 마사에서 4까지가 되겠네. 여기 안에 있는 정수 A 몇 개? 7개가 된다는 얘기가 되겠지. 큰 거에서 작은 거 빼고 둘 다 이퀄이 없으니까 하나 더 빼는 거죠. 그래서 7개 이렇게 문제를 풀 수 있다 라는 얘기네요. 복습하셔야 돼요. 엄청 중요합니다. 자, 여기 볼게요. 자, 절대값이 있잖아. 항상 얘가 절대값이 있으면 그냥 연습을 조금 이것도 하시면, 근데 속도는 빨라도 속도는 확실히 빨라져. 자, 어떻게 하자? x가 뭐일 때?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x가 1보다 뭐할 때? 작을 때. 1보다 크거나 같으면 얘는 그러면 뭐가 되겠어? 불러봐. ax 마이너스 a 그 다음 플러스 e 마이너스 ax 플러스 a 이렇게 되겠지. 그럼 뭐 기울기는 어쨌든 간에 뭐 얘하고 얘하고 기울기잖아. 그치? 그럼 얘는 얼마라는 얘기입니까? 2란 얘기죠. 2. 그쵸? 네. x로 묶어보면 e 마이너스 a 플러스 a니까 a가 없어지겠죠? 됩니까? 네. 오케이. 여기서는 기울기가 2야. 어쨌든. 자, 그 다음 여기는 마이너스 ax 플러스 a고요. 플러스 e 마이너스 ax 이렇게 되겠네. 그쵸? 여기서는 기울기가 뭐가 되겠어? e-2a가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럼 선생님 뭐라 그랬습니까? 두 기울기를 곱했을 때 뭐 하면 된다고? 0보다 크면 된다고. 맞아? 그런데 항상 최고차항이 뭐가 돼야 된다고? 양수. 꼭 기억해. 미지수의 개수가 뭐가 돼야 돼? 양수가 돼야 돼. 마이너스 2로 묶어내면 뭐가 돼? 여기다가 2 곱한 게 0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지. 되니 안 되니? 되죠? 자, 그러면은 마이너스로 이렇게 나눠주니까 이렇게 돼야 되겠지. 그치? 이거 실수 많이 할 수 있어. 이거 2 곱하기 2 마이너스 a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치? 아니 2a 이렇게. 근데 항상 최고차항이 양수가 돼야 돼. 양수일 때 알겠지? 답은 a가 뭐가 돼야 되더라? 1보다 작다. 4번이 답이 된다는 얘기네. 아시겠습니까? 이거 보고 아 a 1보다 크다. 왜? 얘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a가 1보다 크다 이렇게 답할 수 있다고 해. 이렇게 답하면 안 된다고 해. 최고차항이 뭐 기준이더라? 양수 기준이야 항상. 아시겠나요? 괜찮겠어요? 자, 5번. 자, 실수 전체의 집합의 부분 집합 x에 대해서 함수 이것이, 자, x에서 x로의 뭐가 되고 싶다고 얘들아? 항등함수가 되고 있다고. 원소의 최대인 집합 x의 원소의 합을 구하라. 이거 쌤이 했던 얘기야. 3차 함수 얘는 어쨌든 간에 이렇게 생겼을 수 있어. 그렇지. 근데 얘가 뭐가 되고 싶다고? 항등함수가 되려면은 너는 뭔가 제한되어져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얘는 이거와 equal
X, Y 뭐를 찾겠다? 교점을 찾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나는 네가 이렇게 생겼어 어쨌든. 근데 Y equal X하고 교점이 이렇게 생기는 네 A, 네 B, 네 C, A, B, C만 정의역으로 있을 때만 뭐가 될 수가 있는 거야? 답이 될 수가 있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어. 그러니까 얘는 x 세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 이렇게 되는 거고, 알겠니? 마음 급해가지고 이거를 바로 인수분해 하려고 하면 절대 인수분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알겠습니까? 이거와 x, y의 교점을 찾는 거야. 알겠어? 오케이? 그러면 얘는 뭐 선생님이 풀마 1, 풀마 2 그 정도 집어넣으면 0 되는 거 무조건 있다고 했지. 여기는 뭐 1인가 보다. 그쵸? 어,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나왔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x 값이라는 건 1은 무조건 여기 되는 거고, 여기는 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이니까 x 빼기 3이니까 3하고 마이너스 2가 되겠지. 오케이? 인수분해 해보면 얘. 네. 즉, x는 3도 되고 마이너스 1 이렇게 세 개 중에 뭐 하나만 있어도 되고 두 개 있어도 되고 몇 개 있어도 되고 세 개 모두 다 있어도 이 함수도 너도 뭐 할 수 있어? 항등 함수 할 수 있어? 그 얘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어. 자, 그러한 x의 원소 중 최대인 집합이니까 얘를 모두 가지고 있는 집합이 되겠네. 원소가 하나인 집합도 있고 두 개인 집합도 있고 세 개인 집합도 있을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그런데 원소의 개수가 최대가 된다는 얘기는 세 개를 모두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집합 S의 모든 원소의 합이니까 이거를 모두 더해봐라. 답은 뭐가 되겠어? 얼마니? 2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자, 변형문제 한번 보세요. 이렇게, 자, 정의역이 지금 ABC로 되어 있고, X에서 X로의 함수다. F가 뭐라고 얘들아? 항등함수라고 알겠지? 항등함수. 항등함수라는 거는 X값과 Y값이 무조건 똑같아야 된다고, 알겠니? X값과 Y값이 무조건 뭐 해야 된다고? 똑같아야 된다고. 지금 얘네들은 Y값이잖아. 그래, 안 그래? 맞죠? 얘네들은 다 y값이잖아. x가 0보다 작을 때 y값은 상수함수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왔다가 뭐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되는 이런 함수야. 얘는 지금 이해되겠어? 근데 얘가 항등함수가 된다는 거는 y 꼴 x 쫙 그어 보면 뭐가 되겠어 얘들아? 만나는 점이 이렇게 세 점이 있겠지. 그래 안 그래? 이 점들에서만큼은 나도 뭐 할 수 있다? 항등함수 할 수 있다 그 얘기가 된다고. 그러면 이 값이 뭐냐? 이게 지금 y값이 마이너스 3이고 얘는 y값이 5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이 좌표는 당연히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3, 3이 되겠지. x, y가 똑같아야 되니까. 어? 이 좌표는 뭐가 되겠어? 이 좌표는? 지금 5, 5가 돼야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이 좌표는 당연히 0이 아니고 3x 마이너스 2하고 누구하고 x하고의 교점이 되겠지. 이해돼? 맞잖아. 이 3x 빼기 2하고 y 꼴 x하고의 교점이잖아. 그러면 x값은 뭐가 돼야 되겠니? 1 되겠죠.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x값이 마이너스 3이 나올 수 있고 여기서는 x값이 뭐가 나오고 1이 나오고 여기서는 x값이 뭐가 나오는 거야? 5가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야. 그래 안 그래? 그러면 당연히 A, B, C는 서로 다른 상수라고 했는데 어쨌든 뭐 A가 제일 작고 그 다음에 B, C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A는 바로 뭐가 될 수 있어? 마삼이 될 수가 있겠지? B는 1 되고 얘가 5가 될 수가 있겠네. 그래 안 그래? 그러면 F 마삼은 뭐가 되니? 그냥 마삼이지 뭐. 항등함수니까. X값과 Y값이 똑같다고 항등함수는 얘들아. F 마삼은 마삼이라고 알겠어? 이게 항등함수라고. X값을 얘를 집어넣었을 때 Y값이 얘가 되는 게 이게 항등함수야. 이게 항등함수. 알겠어? 그러니까 너는 마삼, 너는 1, 너는 5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된다 이런 얘기네.
6에서 n이니까 답은 뭐가 된다? 이렇게 구할 수 있다 라는 말입니다. 보시면 집합 x가 원소가 3개잖아. 그래 안 그래? 근데 f가 무슨 함수라고? 그럼 니네가 오해하지 말게. 얘네들은 fx는 이렇게 그려지는 함수 이게 아니야. 왜? fx는 x에서 x로의 함수라 그랬지. 그럼 쌤이 아까 말했지만 점 3개만 딱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럼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 없어? 없어. 이렇게 수많은 점 중에서 fx는 항등함수가 돼야 되니까 항등함수는 항상 얘들아 어디 위에 있는 점이니 y 이퀄 x 위에 있는 점들은 무조건 항등함수라고 그것을 정확하게 인식이 돼야 돼. y 이퀄 x 위에 있다라는 게 뭐야? x가 1이면 y가 1, 2면 2, 3이면 3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떤 함수가 있는데 얘하고 y 이퀄 x를 쫙 그려봐. 그러면 만나는 이 점들은 무조건 x, y 값이 뭐한 점들이야? 같은 점들이란 얘기야. 이게 항등함수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여기다가 y 이퀄 x를 이렇게 그려본 거야, 이렇게. 그럼 만나는 점이 몇 개가 있냐고, 얘들아. 세 개가 있다 보니 이 세 점은 다 어떤 점들이야? X과 Y가 똑같은 점이야. 맞아요? 왜? Y equal X 위에 있는 점들이니까. Y equal X 위에 있는 점들이라는 거는 X값과 Y값이 무조건 똑같아야 된다니까? X가 3이면 X가 3 넣어봐. Y도 3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 위에 있는 점들은 누구를 찍든지 간에 xy 값이 똑같은 애라고. 그래서 항등함수 어떤 이런 식의 모양이 나왔는데 내가 항등함수를 찾고 싶어. 알겠니? 그러면 얘는 x 있는 모든 아무 x 값이나 항등함수가 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항등함수인지를 확인시켜 주는 애가 누구야? y 꼴 x라고. 내 위에만 있으면 무조건 항등함수라 이 얘기야.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생긴 애다가 y 꼴 x를 딱 갖다 놓은 거야. 그러면 뭐가 생겨? 교점이 생길 거 아니야. 그 교점은 바로 뭐냐고. y 꼴 x 위에도 있으면서 어떤 fx가 이렇게 지금 나타내고자 하는 그러한 모양에도 있는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이해됐어? 그러니까 fx가 만약에 실수 전체라고 했을 때 이러한 모양으로 그래프가 그려질 건데 fx가 항등함수가 되려면 이렇게 세 점만 정의역으로 가져야만이 이따구로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등함수라고 붙여주겠다 그 얘기야. 이름을 이해되니? 그러면 a, b, c나 쉽게 말해 이 얘기야. f, a는 그러면은 뭐야? a라고. FB는 뭐야? P라고. FC는 뭐야? C. 아 이게 항등함수니까. 그럼 우리가 점 3개를 다 구했잖아. 그냥 뭐라고 했어? 여기는 마이너스 3이고 여기는 얼마고? 1이고 얘는 얼마고? 5. 이렇게 구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얘네들이 ABC란 얘기잖아. 그거 더하라 그 얘기하냐 지금.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잘 들어봐. 얘는 지금 상수함수이기 때문에 상수함수에서 항등함수가 되는 거는 당연히 마이너스 3, 얘밖에 없지. x값이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얘는 y값은 무조건 마삼이잖아. 그래 안 그래? 네. y값이 마삼인데 나 항등함수 되고 싶어요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잖아. 그럼 누구밖에 안 되겠냐고. 마이너스 3에서밖에 안 되겠지 x가. 나는 지금 5라는 그냥 상수함수야. 근데 다 상수함수인데 아 나 항등함수 되고 싶어 제발 좀 만들어줘 그러면 뭐밖에 없다는 얘기야? 5,5밖에 없다는 얘기야. 쉽게 말하면 이 함수하고 equal x, 이 함수하고 equal x라고 하면 x값이 바로 나오는 거야 얘네들은. 맞잖아. 상수함수와 y equal x 함수의 교점이니까. 그리고 여기다가도 마찬가지로 equal 뭐를 놓는 거야? x를 놓는 거야. 이 x를 놓는 행위가 뭐냐면 여기 있는 이러한 함수와
y 콜 x 함수에 뭐를 찾겠다는 거야? 교점을 찾겠다는 거야. 알겠어? 그러면 이런 데서는 x값 찾을 필요가 없잖아요. 답이 그냥 나와버렸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는 마삼이요, 하나는 오요, 두 개는 그냥 거저 먹은 거고, 여기에서 찾았더니 x값이 얼마냐 이거야. x값이 1이잖아. 그러면 이 세 개가 바로 뭐가 되는 거냐? A, B, C가? 뭐 A, B, C의 대소관계가 안 나왔기 때문에 누가 A고 B고 C인지는 내가 모르겠어. 그치? 근데 어쨌든 이 세 개가 A, B, C가 뭐가 돼야 된다? 돼야 된다. 이 말이라고 보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아시겠어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내일 이거를 복습을 안 한다. 진짜 나쁜 놈이다. 지금 겨우 막 이해될까 말까 지금 막 그런 상황인데도 오늘 저녁에도 복습하면 좋겠는데 하여튼 남은 시간 확실하게 복습해라. 네. 그리고 합성함수, 역함수 쪽 꼭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꼼꼼하게 천천히 그냥 한번 듣고 오라는 게 아니라고 그 내용을 익혀서 오라는 얘기야. 알겠어? 그러고 와라. 네.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대놓고 얘는 그냥 3이라고 이렇게 x 이렇게 해보면 그래 안 그래? 됐어? 됐어 안 됐어? 그러면 당연히 여기에서 몇 개가 나와야 돼? 두 개가 나와야 돼. 왜 세 개니까? 그치? 그러면 당연히 얘네 이퀄 x라고 했을 때 누구 이퀄? 얘네 이퀄 누구라고? x라고 했을 때 이거 이퀄 x라고 했을 때 이거의 근이 누가 된다는 얘기니? 마이라고 마이가 된다는 얘기지. 마 2라고 마 2에서 만나야 된다고 무조건. 그래야 걔네가 근일 거 아니야? 그러면 얘는 AX 제곱 플러스 BX 빼기 2가 X니까 네가 넘어오면 AX 제곱 플러스 B 마이너스 1X 이렇게 되겠지. 오케이. 두 분의 합이 얼마죠? 여기서 A분의 부호반대 1마 B가 되겠지. 이게 뭐죠? 마삼. 됐습니까? 얘들아, 근을 알고 있고 이차함수 나오면은 무조건 이거는 볼 것도 없이 근과 계수와의 관계잖아. 그쵸? 두 분의 곱은 얼마죠? A분의? 얘가 얼마라고요? 이렇게. 됐어요? 그럼 여기서 A는 얼마니? 얼마라고요? 마이너스. 얼마라고요? 왔다 갔다 B 얼마라고요? 이렇게. 알겠니?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진짜로. 의미만 잘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면 충분히 잘 할 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자, 봅시다. 마지막 이제 함수의 개수. 함수의 개수도 영상에서 잘 들으셨죠? 자, 함수의 개수 한번 볼게요. 얘들아, x에서 y로의 함수의 개수야. 함수의 개수라는 건 뭐냐면 1대 1이 되든 상수함수가 되든 뭐가 되든 나는 상관하지 않겠어. 그냥 함수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거야. 알겠니? 자, 그러면 A가 선택할 수 있는 친구들이 몇 명이니? 3명. 1이나 2나 3이나 아무데나 가도 되잖아. 맞죠? 아니, A가 선택을 한다는 얘기야. 그 선택할 수 있는 애들이 몇 명이냐고. 3명. 자, 3명. 자, B는? B도 3명이에요. 왜? A가 선택하네. B가 선택해도 상관없다고. 1대1이라는 개념이 아니니까. B도 3명, C도 몇 명? 3명. 27가지가 나오겠네, 이렇게. 자, 1대1 함수. A는 3가지, 오케이? B는 몇 가지? 2가지가 되겠죠? 왜? A가 선택한 거 선택하면 안 되잖아. 1대1이라면서 1대1. 그쵸? 1대1이니까 한 명이 선택했어. 그럼 난 계속 선택하면 안 되지. 네. 이렇게 되니까 몇 가지가 되겠니? 여섯 가지가 되겠지. 그쵸? 상수함수는 얘들아 뭐냐면은 몰빵이야. 그러니까 그냥 뭐라 그래? 올인이야. 올인. 얘네 셋 다 한 명한테만 가는 거야. 그냥 x값과 상관없이 y값은 무조건 몇 개? 한 개. 그게 상수함수야. 맞죠? 그럼 몇 가지가 있겠어? 세 가지가 있겠지. 왜? 얘네들이 1로 몰빵, 2로 몰빵, 3으로 몰빵 하니까. 괜찮겠습니까? 파이널.
X가 Y로의 함수의 개수가 몇 개라고? 자, 64는 얘가 선택할 수 있는 게 만약에 A 가지고 얘도 A 가지고 얘도 A 가지가 되겠지? 네. 그래 안 그래? 그러면 무언가의 세제곱일까요? 64는 4의 세제곱이겠죠? 네. 이 정도는 뭐 바로 알죠? 됐어요? 네. 그러면은 Y가 몇 개 있다는 얘기지 얘들아? 네. 이렇게 4개 있다는 얘기가 되겠지. 4개 그쵸? 4개 있으니까 아, 나 4가지, 나 4가지, 나 4가지 해서 4의 세제곱 64개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니까 아시겠어? 네. 괜찮아? 자, 뭐고라고 얘들아? 네. 1대1 함수. 1대1 함수는 그냥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얼마? 24. 그렇지, 이렇게 해서 24가지 이렇게 나오는 거야. 됐습니까? 네. 자,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함수의 그래프 잠깐 할게요. 절대값 함수를 포함한 함수의 그래프는 원래 네 가지가 있습니다. 네 가지가 있는데 네 가지 중에서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거는 두 가지야. 어떤 거냐면 이렇게 통으로 절대값이 씌워져 있는 경우,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누구만 절대값이 씌워져 있어요? X만 씌워져 있는 경우를 말하는 거야. 알겠지? 자, 예를 들어보면 Y가 자 이렇게 있다고 해볼게. 자, 통으로 씌워져 있는 거를 1번이라고 해보고 얘를 2번이라고 해보면 자, 1번은 어떻게 되어 있냐?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이렇게 이렇게, 알겠어? 통으로 씌우는 거야. 통으로 그냥 다 구분하기 쉽죠? 2번은 그럼 어떻게 모양이 되어 있냐? X에만 절대값이 씌워져 있는 거야. 이렇게 구분되겠어? 1번하고 2번 차이 구분되는데 근데 잘 보세요. 제곱에는 절대값 필요 있어 없어? 원래는 이건데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표현됩니다. 즉 x 홀수 차수에만 절대값이 있는 거는 바로 2번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얘는 통으로 다시 씌우는 거, 얘는 x에만 절대값을 씌운 거, 즉 1번과 2번의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어요? 자, 1번은 우리가 그래프를 어떻게 그리냐? 절대값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냥 그리면 되는 거야. 이렇게 여기가 1, 2가 되겠지, 이 그래프. 그래 안 그래? 그러고 나면 통으로 씌우는 거는 꺾어 올리는 거야. 뭐 한다고 얘들아? 꺾어 올린다고. 꺾어 올린다는 거는 이렇게 음수 쪽인 거를 갖다가 이렇게 꺾어 올리겠다는 얘기지. 알겠지?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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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긴 그래프 모양이 되겠네요. 되겠습니까? 이게 1번이었을 때 이 그래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그래프. 알겠지? 그 다음에 2번은 그럼 어떻게 하냐? 절대값이 X에 씌웠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는 얘도 마찬가지로 그리세요. 얘는 지금 1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려져 있겠지. 그치? 얘가 이렇게. 뭔 말인지 알죠? 그쵸? 아니 원래 이 친구 말이야. 항상 절대값이 씌워져 있는 거는 절대값을 생각하지 않고 먼저 그려놓고 나서 거기에 맞게끔 대응이 조치해주면 돼. 알겠지? 이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왜 1, 2가 0이잖아. 그쵸? 지금 알아듣냐? 못 알아듣냐? 알아듣지? 그러면 이렇게 X에만 절대값이 씌워져 있으면 X가 양수인 쪽만, 양수인 쪽만 놔두고 나머지는 지워버려. 여긴 지워버린다는 얘기지. 절대값이 씌워져 있으니까 절대값이 씌워진 거에 양수 쪽만 놔두고 지우라는 얘기, 알겠어? 그리고 그거에 Y축 대칭. 무슨 대칭? Y축 대칭. 그러면 이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진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알겠습니까? 알겠어요? 그래서 자, 정리를 하시면 자, 쌤 이렇게 정리할게요. 얘는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자, 일단은 모아라, 그냥 그려라. 절대값 신경 쓰지 말고 그려라. 오케이? 알겠지? 꺾어 올려라. 모아라? 이렇게만 말하면 다 알아듣겠지. 그치? 절대값 신경 쓰지 말고 그려라.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 꺾어 올려라. 어디를 꺾어 올리는 거니? 당연히 음수인 쪽을. 알겠지? 자, 이 친구는 어떻게 하냐? 마찬가지야. 그려라. 모아라? 그려라. 알겠지? 두 번째,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쪽만 남기고 지워라. 뭐하라? 지워라. 이렇게. 알겠지? 세 번째. Y축 대칭. 해라. 이렇게 끝. 이거야, 그냥. 됐죠? 그러니까 통으로 씌워져 있든지 X에만 씌워져 있든지 일단은 그리면 돼요. 알겠죠? 통으로 씌워져 있으면은 그냥 꺾어 올려주기만 하면 끝납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X에만 씌워져 있어. X에만 씌워져 있으면 어떻게 한다고 얘들아? X가 0보다 큰 쪽, 크거나 같은 쪽만 남기는 거야. 그것을 Y축 대칭 데칸토마니. 아시겠습니까? 자, 볼게요. FX가 이렇게 생겼대요. 알겠니? 자, 이거는 뭐라고 얘들아? 통으로 씌운 거잖아. 그래, 안 그래? 음수 쪽 뭐하라? 꺾어 올려. 바짝 꺾어 올려.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이렇게. 되시겠죠? 됐어, 안 됐어? 오케이. 자, 얘는 뭐야? X에만 씌워져 있지? 원래 거의 함수에서 누구만? X가 0보다 큰 쪽만 남겨놔라. 됐어, 안 됐어? 됐어요? 그것을 뭐 해라? Y축 대칭해라. 이런 모양. 되겠니? 고생했습니다.